오늘은 계시록 17장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음녀의 멸망입니다. 이 붉은 짐승을 탄 음녀는 우리 성도들의 대적, 우리 성도들이 싸워 이겨야 될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이 짐승의 핍박, 음녀의 유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이 대적 원수들의 힘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이 지속되지 않고 그의 시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주님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바로 신앙의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곁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원수, 대적, 마귀, 어떤 유혹도 우리가 주님 곁에만 있다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피하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는 자유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은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합니다. 이 대적들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자중질환이죠. 적군이, 즉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하여 싸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적들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그분 곁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 계시록의 짐승 환란이나 음녀의 유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피난처, 돕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이 덮여주시고 그의 비밀한 피난처, 그의 은밀한 장막에 우리를 숨겨주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는 음녀의 유혹보다 더 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추수 때의 즐거움보다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시편 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음녀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보다 즉 세상의 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의 미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은 음녀의 멸망이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들의 풍부와 부요의 멸망입니다. 19장은 짐승과 그의 군대들의 멸망이죠. 20장에는 이 용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모든 멸망이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음녀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즐거움의 싸움입니다.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더 즐거워하느냐입니다. 세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을 더 즐거워하느냐? 주님과 거룩한 교제의 기쁨을 더 즐거워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세상이 온갖 부요, 어제 나왔습니다만 온갖 사치, 아름다움,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수많은 즐거움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물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주님께 합당한 신부가 되려면 음행의 포도주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목말랐을 때 해용이라고 하는 이 스펀지 같은 것에 포도주, 신포도주를 달아서 우리 주님에게 입에 대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짝 맛보시고 거절하시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라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세상 즐거움 때문에, 나의 세상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계시록에 있는 이런 싸움들이 먼 미래에만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닥치는 선한 싸움이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깊은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시고 또 헤롯에게 끌려가고 끌려가면서 많은 군중들과 군병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침을 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긴긴 한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다.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다. 이 날은 주님에게 고통의 날이요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날이요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 하나하나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채찍에도 그의 못에도 그의 가시 면류관에도 그의 옷 벗김을 당한 수치에도 그의 재판당하심과 그의 죄패에도 모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기념하며 찬양할 때마다 그 구원의 능력이 펼쳐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십자가를 찬양한다면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에워싸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환난, 음녀의 유혹, 결코 성경에만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신앙생활의 대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부르심은 아무 공로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할 그때에 값없이 은혜로 나를 거저 불러주시는 은혜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는 은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서 나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내 일생 모든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아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주목하셨던 그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일을 쳐주신 분,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는 나를 거룩한 예복으로 입혀서 온전하게 알곡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의 보배로운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어서 내 옛사람은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움으로 가득 채워서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분, 바로 이게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 음녀와 짐승의 유혹을, 핍박을 이길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운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온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